자, 1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 수요일에 뵙는 분은 아닌데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한 날인 만큼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판승철님,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급하게. 아. 지금 신용등급이 이렇게 됐으니 와서 네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급하게 모셨습니다. 아, 뜻하지 않게 급하게 오게 됐네요. 네. 자, 일단 어제 그러면은 네네. 이게 발표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 마감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발표와 함께 어떤 시장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이미 예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할 때 이미 이거 관련해서 경고가 있었죠. 그때 예고가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내용 자체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당연히. 근데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당연히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2011년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원인부터 한번 볼게요.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원인이 네. 올해 초부터 부채 한도를 둔 정치적 대립이 반복되고 마지막까지 가야 결정이 났던 점이 재정관리 신뢰를 훼손했다. 네네. 그리고 향후 3년간 미국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을 증가시킬 거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2010년대에 주식 시장에 몸담으셨던 분들은 네네.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도 그랬는데. 라는 거예요. 네네. 이때 2009년 이후에 2008년에 이제 뭐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재정이 힘들어졌잖아요. 유럽 네네. 재정이 힘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 재정을 하게 됩니다. 긴축 재정을 하게 돼서 그때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더 악화돼요. 그때 나왔던 말들이 당시에 그렉시트, 뭐 피그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가격은 시장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뭔가 변동이 있다면 시장이 물어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 아침에 이거 글을 쓸 때 시장 반응이 S&P 500 선물이 0.56% 하락했었고요. 네. 나스닥이 0.9% 하락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이 네. 리스크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오히려 0.25%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아, 네네. 신용도에 영향을 준 거는 원래 금리가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네. 자, 니네 미국 채권 너희 등급 낮출 거야. 그럼 채권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어요? 맞습니다.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을만해요. 네. 아주 믿을만하면 싸게 빌려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이자를 네. 싸게 그렇죠. 2조 네. 원가 정도 되면 제가 돈 조금만 받아도 네. 빌려줄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2조 앵커님이 저한테 빌려주신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자를 많이 금리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치솟았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0.09%거든요.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요. 네네.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게 이미 5월 24일 날 예고가 되었었던 내용이고 네. S&P는 이미 AA 플러스 부여 중이고 네네. 피치는 AA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두 개가 AA 플러스 등급이 낮아졌으니까 미국은 이제 AA 플러스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미국 제조업 경기는 완만히 하강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서비스 부문이나 그 외 부분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도 보면 3.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네. 연준에서. 네네. 물론 이게 바뀌긴 하지만 어찌됐든 낮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등급 하락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이어야 되는데 네. 이미 미국은 세계 최고 금리를 제공하고 있죠. 5.5주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네네네. 바뀔 게 있나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급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발권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네네.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 2011년에는요.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2008년에 아, 제로까지 낮추고 네네. 헬리콥터 밴이 돈 뿌리갈 때라 아, 네. 금리가 0.25였어요. 아. 지금처럼 5.5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당시에 피그스 때문에요. 네. 그 글로벌 이제 부채 한도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부채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 올 때 이 금리 언제 올려야 되지? 네네.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일이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네. 지금은 이미 긴축을 상당히 진행했고 긴축을 끝내내 만회하는 문제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어. 시장이 실제로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 시장만 지금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이게 S&P 500 차트인데요. 요 8월 4일에서 8월 5일 사이에요. 네. 이제 두 종가가 차이가 보면 몇 년이에요? 2011년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등급 하향 조정 그렇죠. 때. 네. 신용 등급이 하향됐을 때 시장이 어땠냐는 이때 거죠. 이때 진짜 놀랐었죠. 네. 다들 깜짝 놀랐죠. 당일 하락폭이 6.6%였습니다. S&P 500 지수가요? 예, 예. 아. 그리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요. 네. 11% 하락합니다. 네. 네. 여기 7월 22일에서 8월 5일까지 보면 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당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까지 11% 하락하거든요. 네. 근데 하락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딱 두 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 날 급락을 하는데요. 네. 요 급락한 날이 네. 거의 저가예요. 이날 이후로 등락이 있긴 있었지만 네. 이날이 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하향 조정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건 사실인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 정말 미국이 이자를 채권 이자를 지금 못할 것이냐 내지는 미국이 정말 돈을 못 갚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가 마지막 하락이었었던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제 생각은 제 그때 당시 기억은 뭐냐면 네. 이런 일이 세계 최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신용 등급이 네. 그런 일이 처음 있으니까 그냥 놀래서 패닉 상황이었고 유럽이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골로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막 패닉이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은 역시 견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찍어내서 돈 달러 찍어서 막으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나 미국인데 네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물론 굉장히 그날 하루하루는 등락이 심했고 했는데 네. 두 달 딱 지나면서 방향 잡았습니다. 네네. 상승 쪽으로. 아시다시피 이걸 지나고 나면 미국 시장은 대세 상승이 이어지죠. 계속해서. 자, S&P 500이 그랬던 거고요. 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럼 코스피는 어땠느냐? 라고 보시면 이것도 2011년 똑같은 날이에요. 예, 네. 똑같은 날 같은 시점 똑같은 이벤트입니다. 당일 하락이 7.3%였어요. 깜짝 놀랐죠. 이틀간 하락이 7.3%가 나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48% 약 10%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 기간도 두 달 정도고요. 차트 모양도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저점이 아니었어요. 네. 한국은 두 번 돌파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두 번 다 마가 적기 때문에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쭉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네. 그나마 한국은 잘 버텼습니다. 문제는 홍콩이었죠. 다 이거 예. 홍콩 H입니다. H 지수예요. 홍콩은 당일은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이 빠졌었네요. 맞습니다. 당일 하락은 2.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지? 라는 분위기였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 이미 떨어진 것도 있었고 네. 그 고점 대비 36% 하락했었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특이한 게요. 두 달간 횡보하는데 얘는 하방이 뚫리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서 쭉 빠집니다. 하락 기간은 두 달로 비슷했는데요. 하락하는 폭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네. 이벤트 발생일 이후로도 29%가 더 하락했었어요. 홍콩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이게 홍콩 H가요. 네. 미국,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거든요. 네네. 당시에 뭐 페트로 차이나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 그러니까 주요 지수였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죠.
근데 홍콩 시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럽의 영향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머징 네. 마켓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네. 유럽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긴 유럽 자금들 네. 많이, 그러니까 전 세계 유럽 자금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니까요. 원래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아. 식민지라는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아,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유럽 자금이 유럽 힘드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지고 터진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들은 시장 충격에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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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가 빠져나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주가는 우리나라는 잘 방어했느냐? 네네. 제가 아까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봤었죠. 코스피. 예. 네. 근데 환율도 영향이 있었어요. 아. 코스피는 잘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환율이 심각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당일날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가요. 이벤트 발생한 당일날 1.4% 환율이 올라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14% 상승했고요. 네. 상승 기간은 약 두 달로 비슷했는데 이벤트 발생한 이후로 환율이 12%까지 오릅니다. 1208원까지 올라요. 네네. 당시에 1050원이었는데. 1050원이었었어요? 네. 1050원대에서 1100원이 안 됐어요. 뭐 1080원 왔다 갔다 하던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1208원까지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네. 환율 시장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냥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네, 빠져나갔는데 맞습니다.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때는 네. 한국에서는 잘 막았던 빠져나가는 자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버텼던 겁니다. 오히려 외환 시장이 그때는 훨씬 더 크게 흔들렸었네요.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보다 외환이 위험했었어요. 네. 금융 시스템으로 보면 그때는 진짜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태. 지금은 전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 환율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조금 오르긴 네,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일날 뭐 주가 하락이나 뭐 이런 거 영향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이벤트 자체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예.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게 지금 없으니까. 근데 여담으로 제가 딱 2011년에 경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1년 1월에 시작을 해서 그 저희는 이제 견습을 해요. 견습 뭐 한두 달 하고 3월에 이제 딱 본사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1, 2개월은 이제 그냥 견습생이었었고 3월에 딱 도착했는데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면서 시장 급락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2011년 8월에 미국 그 신용 등급 강등되고 전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첫 타로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두 번째 타로 신용등급 강등되고 아 원래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참 제가 참 어려울 때 들어왔었어요. 근데 보통 어려울 때 들어오신 분들이 네. 잘 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많이 고민하죠.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 리스크가 네. 낮은 게 더 중요한데 그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그럼 이제 그 장 마감한 뒤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시장 네. 그 선물 시장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는데 어제는 그럼 시장은 왜 하락했던 거예요? 어제 하락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내러티브는 지금 골디락스예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네. 경기는 그대로 소소한 아니면 살짝 상승하는 이런 네. 거를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네. 이걸 원하는데 실제로 전일 발표된 지수들은 전부 다 제조업 지수들이었죠. 제조업 PMI가 21년 10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심지어 기준선인 50이 안 된 지도 9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46.8이었고요. 제조업 고용지수도 48에서 44로 떨어졌죠. 네. 고용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어제 졸트 미국 그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958만 2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이 네. 961만 건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채용도 감소하고 있고 이직도 감소하고 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네.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털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게 시장에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우버가 이제 장 전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아, 네. 근데 우버가 이제 실적이 약간 이제
우버의 모빌리티를 믿는 사람들은 네. 실적이 잘 나온 거고요. 네. 그냥 숫자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실적이 되게 애매해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하락해 버렸거든요. 5.6% 네. 하락했는데요. 매출만 92억 달러. 네. 근데 컨센이 9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살짝 미스했어요. 네. 근데 EPS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네. 흑자 전환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이제 모빌리티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아, 이 정도만 돼. 사상 최초 흑자라니. 흑자 전환했다. 네. 드디어 14년 흑자라니. 다들 깜짝 놀랐죠.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잘하면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 연말이나 내년에는 S&P 500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이 시나리오만 따라가면 옛날에 테슬라랑 비슷하죠. 그렇죠. 테슬라가 처음 들어갈 네. 때처럼. 네. 그걸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요. 총 예약이 이제 340억에서 350억 달러 네. 정도 나올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예약에서 보통 우버가 27에서 28% 사이가 매출로 잡혀요. 네네. 네. 저는 27.5 정도로 그냥 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그러면 매출이 지금 9.35 빌리언에서 9.62 빌리언. 중간값으로 하면 9.49 빌리언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컨센이 9.51 빌리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컨센에서 약간 미달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모빌리티 부분은 40%나 성장, 아 38% 이제 네. 고정환율로는 40%고요. 38% 성장했고 이제 배달, 딜리버리도 14% 성장했는데 화물이 30% 감소했거든요. 지금 이것만 봐도 미국 서비스나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네네. 38%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화물 운송 부분이 화물 운송이 30%나 감소했다. 네. 제조업이나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소한 게 다음에도 우버가 매출 성장률을 현재 수준에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가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AMD 보면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물론 이제 가이던스 이제 컨센보다는 다 좋았어요. 매출도 좋았고 네. 이제 EPS도 잘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때는 되게 좋지 않았어요, AMD? 예, AMD가 3분기 보면 컨센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네네. 3분기 이 컨센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좀 약해요. 3분기 컨센은 매출이 58억 달러에 EPS가 0.73달러인데요. 네.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57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약했는데 이 매출이나 이런 걸 제가 볼 때 다 뒤엎은 건 뭐냐면 네. 이거예요. 이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분기에 이번 분기에 인스팅트 엑셀레이터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이 7배 이상 증가했고 네. MI300이 4분기에 출시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메이저 회사들하고 네.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네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미적미적 하던 게 확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관심은 뭘로고 지금 이동했냐면 4분기 빅테크 중 일부하고 GPU 공급 계약 언제 나오냐 이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지금은 뭐든지 지금 실적 발표가요. 데이터 센터하고 인공지능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GPU 어디 틈새를 파고들 곳이 생기면 엔비디아 곁에 조금이라도 붙어있을 수 있으면 네. 예전에 CPU 장악하듯이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생기겠죠. 네. 그러면 AMD도 괜찮아집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나쁠 리는 없어요. 어차피 그쵸.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엔비디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니까. 이게 그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저 화면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한 중순쯤에 이 루머, 그러니까 루머라고 하긴 좀 뭐예요. 왜냐면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추정 보도가 좀 나온 건데 AMD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아마존이 사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추정 보도가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뭐 지금 MI300을 혹시 아마존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있는 거네요. 그거 아예 그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 얘기했어요. 네네. 어지간한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빅테크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네. 아,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협의하고 있어. 그러니까 촥 올라갔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한 업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네. 하긴 그 클라우드 업체들도 GPU를 엔비디아 것만 쓰는 거는 사실 좀 그렇죠. 맞습니다. 불안정하고. 그러면 엔비디아 것도 쓰고 AMD 것도 쓰고 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AMD의 이 시간외 거래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자 목요일이죠, 목요일. 애플과 맞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아마 애플과 아마존 실적으로 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요 두 개의 실적 향배가 네. 향후 이제 시장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솔직히 애플 먼저 할까요? 아, 그렇죠. 네. 애플 먼저 가시죠. 애플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왜요? 왜냐면 이거를 성장주로 봐야 될지 가치주로 봐야 될지 헷갈려요, 이제. 왜냐면 네. 일단 애플 컨센서스는 지금 매출 81.73빌리엄, EPS가 1.19달러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거 보시면 3분기 매출이요. 야, 3분기가 얘네들은 6월입니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어찌 됐든 마이너스 13%, EPS는 마이너스 21%예요. 물론 주가는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매출 10% 성장, EPS는 14%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YOY 기준으로 보면 3분기 매출이 1.5% 감소하고요. EPS도 0.8%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한번 보세요. 24년 매출 성장률이 6.7%고요. 네. EPS 성장률은 10.5%나 나옵니다. 네. 25년 매출 성장률도 예상하기로 가이던스가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 성장률은 6%, EPS는 성장률이 9.5%나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 코카콜라나 네. 음식료나 뭐 이런 뭐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 매출 규모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매출 성장률은 뭐 두 자리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두 자리가 안 되면서 그 안에서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요. 네네.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을 믿고 볼 수는 있죠. 네.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이걸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플이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따라 우리 투자자들한테 뭐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1,000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 가치주에서 한 3, 4개, 성장주에서 한 6, 7개 이렇게 사거든요, 보통. 네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야 되는데 겹치면 애매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이던스를 안 내놔요. 애플은 안 내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2분기 실적 리뷰를 보면 아이폰 서비스 부분하고 호조 지속으로 실적 발표 4.7%나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거든요. 쏘쏘 했는데 막상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마침 저희 회사에서 모건 스탠리 인턴 설문조사 내용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서 차라리 애플은 실적보다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네. 아이폰 소유율이 지금 91%고요. 이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인턴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모건 이게 스탠리? 나와요 계속. 모건 스탠리에서 네. 일하고 있는 인턴이에요. 네, 인턴. 아니 나는 모건 젊은이들. 네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상위권의 학생들일 그쵸,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유율이 91%고 2022년 설문조사와 동일하고 6개월 동안 67%가 애플 서비스에서 지출했대요. 작년에 65% 계속 는다는 거죠. 네네. 93%가 아이폰 외에 최소 한 대 애플 기기 소유했답니다. 네. 작년은 90%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때 매주 애플을 사용하는 비율이 64%로 작년엔 41%. 애플페이요? 예. 네. 기기나 애플 이런 거는 포함해서 이제 서비스 그렇죠. 결제하는 것도 네. 네. 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90% 이상 다 써요. 거의 미국인이라면 다 애플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던 젊든지 간에 심지어 중복 구매하는 사람들도
거의 92%까지 왔어요. 93%까지 왔어요. 근데 심지어 서비스 결제까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41%인데 무려 64%나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나 뭐 핸드폰 기기나 이런 거에 지금 애플 실적을 보기보다는 애플 서비스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금 찰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애플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덕분에 또 약간 좋아지겠네요. 한국 그렇죠.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 시작하니까. 원래 신용카드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애플페이 네.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 어쨌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서비스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서비스를 잘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 아마존 뺄 순 없습니다. 아마존 봐야죠. 예,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자 보시면 아마존은 진짜 말 그대로 성장주 테슬라 이전에 네네. 말 그대로 성장주 대표주자였죠. 보시면 얘네들께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PR도 되게 안 좋고 근데 QOQ 2분기 보면 매출 3% 증가, EPS 15% 증가할 것 같고요. 네. 3분기도 매출 5%, EPS 15%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그리고 2분기는 매출이 8.4% 늘고 EPS도 흑자 전환할 것 같다. 네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요. 24년 매출 성장률이 11.89%고요. 저기 컨센이 네. EPS 성장률이 무려 63%. 63%? 예, 63%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EPS가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게. 25년 매출 성장률이 11.85, EPS 성장률이 43.7%나 나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23년에 아무리 잘 벌어봐야 1년에 주당 1.61일 거다라는 네네. 게 지금 컨센이고요. 네. 내년에 2.63, 25년에 $3.78 벌 거야. 저거 다 AWS 때문이잖아요. 그나마 그것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근데 요게 잘 보셔야 돼요. 1분기 실적 리뷰를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 상회하고요. 가이던스도 심지어 좋았었어요. 네. 근데, 시간에서 11% 상승하다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4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5% 낮다라는 발언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순식간에. 네. 네. 이번 분기도 이게 중요하겠죠. 클라우드 매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증권사들나 뭐 골드만삭스도 지금 AWS 성장률이 재가속화 될 거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렇게 큰 매출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매출이 계속 는다. 네. 그리고 JP모건도 지금 AWS 향후 몇 분기 동안 생성형 AI 수익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고 최소한 지금 이미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 AI 머신러닝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제가 볼 때도 여기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데이터예요. 네. 판매 데이터가 그쵸, 그쵸. 아마존이 네. 갖고 있는 게 네. 얘기들 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프라임데이 논평에 따르면 프라임데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성장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럼 실적 잘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지금 이 신용등급 강등의 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네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얼마 전 그 인공지능이 최대화두로 떠오르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꾸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렇죠. 너무 그게 커지니까 줄어드니까 아마존도 이제 광고 매출을 봐야 된다 거기에서의 수익을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아 인공지능. 근데 아마존 광고도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구글 제일 그러니까 구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메타고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크죠. 네. 이 광고가. 그쵸. 심지어 광고하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제 거 물건 팔면 네. 위에다 올려주세요. 내가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성장률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와 애플 실적, 아마존 실적이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각 나왔네요. 지어달라고 했어요. 자, 원래는 월요일에 만나뵙는 이상원 선임 수요일까지 나오셔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